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집안 약화에 대한 우려로 산사태 피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뉴스앤이사람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로부터 산사태 위험 징후와 대응 방법을 들어봅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재난 관리에 관련된 재난 대응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주의, 경계, 심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이런 상향이 됐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조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서 경계로 상향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분들도 이런 산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이제 유념하시고 그렇게만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대비를 좀 하시는 게 맞겠다. 다만 이제 이 경계 단계에서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작은 낙석 혹은 또 모래 같은 것들이 굴러서 떨어 내려오는 것들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산사태가 날 조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해석될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나무가 심하게 기울어진다거나 혹은 또 바람이 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왜냐하면 이 산사태로 인한 미세한 진동이나 또 흙이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진행되는 걸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의 이제 전조 증상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뭐 산의 이제 사면 같은 데 갈라지는 이런 이제 갈라지는 경계면이나 갈라지는 선들이 보인다거나 혹은 또 평상시에는 물이 샘솟거나 혹은 또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물이 샘솟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이제 산사태의 예후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뭐 이를테면 아직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인근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징후 같은 것들이 보이는지 또 그것도 그 주변에 이를테면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돼 있는지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토사물들이나 혹은 또 나뭇가지 이런 것들로 막혀 있는 경우에 오히려 배수가 잘안 됨으로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관리나 또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이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조금 며칠 동안 좀 이동하셔서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아예 이제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옮기시는 것들도 사실은 뭐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거기서 거주하시는 상황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산사태랑 동반해서 단전이나 단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단전이나 단수에 대비한 뭐 예비 전원이라든지 혹은 또 이를테면 뭐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 좀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상 또 재난 상황이나 혹은 또 이제 강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뭐 재난 방송이라든지 또 뭐, 이를테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잘 정보들을 인지를 하시고 또 지역적으로나 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조치들이 안내가 나갈 텐데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잘 따라주시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뭐 임시 대피 장소라든지 거기까지 이동하는 안전한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실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산사태 같은 경우는 비가 막 오는 당시에,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표수, 땅 표면, 산의 표면으로 흐르는 물 때문에 이를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하로 이를테면 투수가 되면서 지하수를 형성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산사태의 어떤 원인이 되는 부분들은 비가 온 이후에 상당 부분 시일 동안은 계속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비가 그쳤다고 해서 뭐 이를테면 주변 상황에 대한 정리나 정비 같은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서 안전 확인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예후 징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뭐 이를테면 수습 복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뭐 바로 뭐 비가 그쳤다고 해서 그 산에 뭐 산행을 하신다거나 산 주변에서 뭔가 하시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